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주제를 삼으셨나요? 네, 한 2주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몇몇 음식 때문에 그 공포를 느끼거나 배신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그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리스식 요구르트와 그리고 고래해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두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과학 저널리즘이 얼마나 체계적이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였는데요. 각각의 사례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과학 저널리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그린 요거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그 방송사나 제작진들에 대한 비난도 네. 엄청난데 이런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해당 고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스타 프로듀서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진행도 하는 그런 방식을 띠고 있는데요. 네네. 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유행어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코너를 통해서 예전에 제가 한 3주 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년 특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역술가 검증 특집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비과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과학성을 비판한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족을 더 달자면 이 프로그램에서 마치 좀 검증이 된 것처럼 나온 무속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최근에 찾는이가 막 엄청나게 늘어서 끊이지가 않고 복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비싸졌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의 비과학적 접근 방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또 심지어 이러한 접근이 과거처럼 중소업체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비과학적인 문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그릭 요거트 논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 논란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두 번째 방송에는 다행히 이제 뭐 방송에서 사과를 뭐 일종의 사과 혹은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송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그릭 요거트, 즉 그리스식 요구르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다, 그리스식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뭐 불가리아식 요구르트가 실제로 찾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요구르트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해당 가게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가당, 즉 설탕을 첨가한 제품을 팔기도 하고 원래 이제 그리스식의 그런 무가당 제품을 팔기도 하는데 제작진이 그 설탕이든 가당 제품만 가져가서 또 그것도 비전문가에게 맛을 의뢰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방송에서는 제작진이 이제 그 문제점을 아, 우리가 이 가당과 무가당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수거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시인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를 했다면 어느 정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지만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뭐 잘못을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사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일부 업체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이 지금의 채널과는 다른 채널이었지만 피해를 입고서 폐업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까지 이어진 적도 있고 문제는 이러한 취재 방식에 있어서 이른바 과학적 방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과거 MSG의 그런 유해성 이런 것들을 그 실험 같은 경우 주관적으로 입맛으로만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전혀 인체에 해도 없는데 예를 들어 그리고 또 실험군과 대조군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채 이제 실험한 것도 있었고 전문가에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실험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도 예전에 계속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번 논란의 경우에는 여기 이런 과학 비과학적인 그 검증이라는 그런 논란에다가 중소업체나 영세상인만 공격한다 이런 식의 그런 정치적 맥락이 덧붙으면서 더욱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좀 고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어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이게 언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에게 더 올바른 정보를 주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언론의 감시 기능을 펼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어떤가요?
일단 프로그램 제작 의도만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방송이라는 것의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해당 프로그램이 미칠 그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작진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영향력을 고려했음에도 만약에 시청률이나 화제성만을 생각하고 제대로 과학적인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것은 감시를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처럼 실제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 또 애초에 이러한 그 건강과 관련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그런 여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강과 음식과 관련된 주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워낙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주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 그 웰빙이나 힐링이라는 최근 트렌드 속에서 음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네. 오락적 요소도 그렇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그릭 요거트나 자연식 같은 이런 그런 포장된 말들이 순수하게 정말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 뭐 이영돈 PD가 간다는 이런 프로그램 등에서 그릭 요거트를 다룬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헬스지라는 그런 잡지에서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두에 끌어내면서 한 것인데 이 잡지가 사실은 무슨 학술지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건강에 대한 잡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5대 건강식을 기고한 그 기고자 역시 식품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그냥 블로거 정도의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지적인 권위나 신빙성이 높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해서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들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프로그램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 5대 건강식품이다 이러면 이목이 쏠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음식의 그 장기적인 복용과 뭐 그에 따른 효과 이런 부분들은 매우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과학적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대 건강식품에 뭐 김치, 우리나라의 김치도 이렇게 꼽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김치만 하더라도 항암 효과나 그 유산균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장점이나 이제 과학적 검증이 있었지만 나트륨 문제 같은 그런 단점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그 측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주장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마시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마케팅 그런 기법을 타고서 유행하거나 잘못된 검증을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과학 저널리즘이란 것은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만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미신을 마치 과학인 양 보이게 하고 또는 일방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 이런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주장을 한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음식, 먹거리야말로 과학적인 검증이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출처와 근거가 분명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